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블리즈컨 2007. 세계적인 게임사 블리자드가 주관하는 게임 축제인데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분야의 한국 대표 선수로 참가한 KTF 매직엔스의 선수들 정석이와 진호 그리고 미니였는데요. 그런데 낯설지 않은 이 풍경은 이영말리 미국에도 치어풀이 있네요. 사이트에서 다 만들어준 거예요. 개인 편이 아니라 외국 스타 커뮤니티에서 저희 선수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블리즈컨 2007에는 온 게임 넷 해설진과 CJ 엔터스 선수들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넓디 넓고 사람 많은 이곳에서는 아는 얼굴도 더욱 친해지기 마련입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이동을 할 때에도 시종일관 함께 움직였는데요. 재윤이는 되게 중국 2, 3년 전인가 그때 중국에서 이제 친해졌고 지훈이 같은 경우는 얼마 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친해졌어요. 지훈이가 이제 좀 말수가 좋은 편이다. 그래가지고 다가가기가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근데 되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착하고 금방 친해졌어요. 처음에 말도 먼저 걸어줬어요. 먼저 말을 높였다고 형이니까. 정석이랑도 게임 해봤죠? 많이 해줘. 누가 많이 이겼을까? 그걸 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안 되죠, 그치? 제가 완전 많이 이겼어요.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치러진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예상대로 한국 선수들끼리 붙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미니도 결승전 티켓을 두고 CJ 엔투스의 형태와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승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그렇게 됐어요. 그냥 뭐 좋네요. 오래간만에 결승하고 나를 위해 뜨지만 볼거리 많고 즐길거리 많은 블리즈컨 2007에서 가장 화제를 모았던 것은 뭐니뭐니 해도 스타2 체험장. 직접 플레이하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데요. 명색이 프로게이머인데 정석이를 비롯한 한국 선수들도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겠죠. 직접 스타2를 경험해보기 위해 만선을 제치고 체험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CJ 엔투스의 지훈이와 재윤이가 짝을 이루고 이쪽은 정석이와 조규남 감독이 한 편이 돼서 팀플레이 대결을 펼친다네요. 조규남 감독님이랑 같이 한 편이에요. 네. 저쪽은 마지훈과 서지훈인데 스타트라 몰라요. 네, 스타트인데. 이거 자주 볼 수 없는 조합의 팀플이죠. 그 결과가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상황을 보아하니 일단은 정석이네 쪽 분위기가 괜찮은 듯합니다. 헬프? 공격하고 있네. 호호호호호. 지훈이의 마린 메딕 부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정석이의 본진. 완전 밀렸네. 졌어요. 야, 쟤네 불구 다 쓴다. 어제 제가 했을 때 드라곤 같이 생긴 유닛이 있는데 그 스토커라고 하나? 걔 그놈한테 제가 당했어요. 되게 많이 뽑아가지고 제가 당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한번 많이 뽑아봤는데 되게 약하네요. 테란으로 한판 해보려고요. 테란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테란이 좋으면 종족을 바꿀 생각 있어요? 아니야. 대회 이틀째에 열린 스타크래프트 대망의 결승전. 한국에서도 자주 맞붙었던 미니와 재윤이가 또다시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수준 높은 플레이에 외국인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미니는 준우승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맛있게 잤어요.
아쉽네요. 아쉽게 졌네. 진 거는 아쉽긴 한데 여기 와서 이렇게 다른 세계의 그런 사람들과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눴고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가지고 매우 좋아요. 기분이 매우 좋아요. 승패를 떠나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만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블리즈컨 2007.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추억과 재충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리그가 이제 시작하니까 좋은 모습이나 재밌는 경기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봐요. 돌아온 리얼스토리 프로게이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죠. 리얼스토리의 명 내레이터였던 김동수입니다. 저도 다시 돌아왔냐고요? 아쉽지만 저는 요즘 KTF 매직앤스 소속의 프로게이머이자 주장으로 맹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가울 수가. 이번 리얼스토리 프로게이머의 주인공이 드디어 저희 KTF 매직앤스라네요. 프로게임단의 레알 마드리드. 화려한 선수 구성으로 KTF 매직앤스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KTF 매직앤스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우리,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들의 열정과 희망, 때로는 차마 내색할 수 없던 아픈 모습들까지 리얼스토리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하려 합니다. KTF 매직앤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실까요? 2007년 전기리그가 모두 끝나고 각 게임단들도 조금은 여유로운 요즘. KTF 매직앤스 선수들도 새로운 프로필 촬영에 나섰습니다. 프로필 촬영도 부담스러운 마당에 리얼스토리 카메라까지. 아직까지는 경기장이 아닌 곳에서 만나는 카메라가 영 어색하기만 한데요. 긴장들 푸세요.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아니 왜? 방송에 나가거나 그런 모습은 그나마 좀 꾸미고 그러고 나가서 그런 좀 이렇게 많이 다를 거예요. 홍진호 선수가 아마 많은 양파 껍질을 정석이 형이 진짜 되게 장난 많이 쳐요. 재밌고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쁘고 너무 이거 가시인가? 치치 그러는데? 이래놓고 수술 막 찍잖아요? 굉장히 틀린 모습만 보여주고 진짜로 방송에서 이제 좀 포장된 이미지 이런 것만 보여주고 진짜. 현재 아니 실제 모습이 대체 어떻길래 그래요? 리얼스토리가 포착한 KTF 선수들의 리얼한 모습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오! 잡았다. 모기는 백해무익한 것 같아요. 안 멋있다. 다도 비치만 다 빨리. 18살 태안 유적 김영진입니다. 찍는 동안은 많이 피해 다닐 생각을 하고 있고 계획을 지금 짜놨고요. 감추고 싶은 모습이 있는 건 아닌데 감춰야 될 사람은 있죠. 감춰야 될 사람은 그럼 나는 아니잖아요. 그치? 아니 그런 편이 아니라요.
결승해가지고? 제가 동생한테 이런 거 쉽게 했어요. 동생들이 근데 안 말하지 잘해요. 아! 이거 왜 웃으세요? 손가락이 긴장되는데. 걱정되는 거는 그냥 평소 있던 대로 평소 생활하던 대로 하면 좀 걱정될 것 같아요. 가끔 안 씻고 내려올 때도 있는데 그런 게 좀 걱정돼서. 리얼 스토리 팬이었어요. 달려! 달려!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힘을 쓸 곳을 찾고 있어요. 저 힘 안 가요. 정석이야 뭐 어떤 각도에서 찍어도 안 나오니까. 하나의 홍경을 하는 건데. 저 안 닮은 것 같은데, 막. 어려운데요, 좀. 지울 줄 알았는데, 막. 방송에서 보던 거랑 달라요. 평소에 안 씻는 사람이요? 아, 이거 말 못 하겠어요. 아, 진짜. 안 되겠어요. 근데. 맨날 씻고 내려가야 된다는 게 좀 되게 걱정돼요. 원래 아예 안 씻었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리얼한 모습. 저희 팀도 이제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팀이고 피곤하네요. 네. 눈이 안 떠져요. 이걸로 우리 운동장 어떻게 진실하지 않냐? 우리 이런 것도 리얼 팀 나와. 야, 목소리 잘하는 방송용 다시. 스타 선수들의 집합소이면서도 평소의 일상생활은 베일에 감춰져 있던 KTF 매직앤츠 선수들. 어떤 모습이 화면에 잡힐까 지금은 걱정이 태산이지만 리얼 스토리를 마칠 때쯤이면 우리 곁에 한층 더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와 있겠죠? 서울 서초구의 KTF 매직앤츠 숙소. 토요일 아침부터 처음 보는 낯선 얼굴들이 속속 숙소에 도착하는데요. 오늘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요? 두 달마다 한 번씩 신인들, 뭐 아마추어 중에 이름난 고수들이나 아니면 그 저희 2군 중에 기량이 좀 떨어지거나 자극이 필요한 친구들 몇몇 하고, 그리고 저희 온라인 연습생들 중에 그 랭킹전을 해서 잘했던 친구들 세 부류 모여가지고 선발전을 치르는 날이에요. 여우지가 만들고 끊임없는 경쟁으로 실력을 향상시키고 될성부른 신예를 발굴하기 위한 KTF 매직앤츠만의 프로그램. 하지만 쟁쟁한 아마추어 고수들과 경쟁해야 하는 2군 선수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좀 무섭죠. 집에 갈까 봐. 치고 올라온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저 입지가 좁아지는 거니까 좀 힘들죠. 이런 거 한번 할 때마다. 네. 어서 이거 안 하는 정도 실력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못 살아남으면은 이런 거 안 해도 못 살아남는 거 똑같으니까 여기서 살아남고 더 잘해져서 일본 되고. 2대1 맞아. 3판 2선승 풀리그로 아침부터 시작되는 선발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뺐는데 왜 가져오죠? 잘해요. 메카닉은 별론데 바이오닉 잘해요.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기도 좋은 것 같고. 좀 위협적이네요. 그냥 위협적이야? 많이 위협적인 것 같은데.
몇 경기 정도 했는지 기억나요? 4경기 아니 4판 솔직히 나는 네? 선발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혹시 다른 팀도 뭐 선발전이나 이런데 나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KTF밖에 없어 굳이 KTF를 선택한 이유라고 할까? 모르겠어요 누가 저를 추천했대요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아 얘는 원래 선발 좋지 않나요? 팽팽한 긴장 속에 치러지는 선발전은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특히 오늘 결과가 좋지 않은 2군 선수들은 더욱 초조해지기 마련입니다. 별로 안 좋아요. 결과가 어떻길래요? 결과가 승 한 반전? 승패가 반이라 결과에 만족 못하고 있어요. 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눈에 띄는 선수가 그러니까 우리 2일날 선발전 할 때 이미 10명 중에 3명을 살려서 7명을 이렇게 좀 압축시킨 상태여서 그중에 예상했던 선수들이 여전히 그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더 좋은 선수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전을 통해서 지금 그 2군의 그 현재 주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김영진 그리고 프로토스 이용호, 아 이미 배병호 선수는 그 준 1급 그 1군 선수 대접을 받고 있고 어느덧 저녁 9시를 향해 가는 시각 치열하고 힘들었던 오늘 선발전이 드디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누군가는 꿈을 이룰 테고 누군가는 다음을 기약해야겠죠. 또 숙소에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꿈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을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그들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 e스포츠 페스티벌이 열리는 날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256강 예선을 앞두고 동수가 일찌감치 빈 연습실에 나왔습니다. 경기 중 잊지 말아야 할 내용과 각종 다짐들로 빽빽한 동수의 책상. 군복무를 마치고 몇 달 전 프로게이머로 복귀한 동수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야겠죠?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네, 연습을 많이 했죠. 근데 뭐... 대회라는 게 연습을 많이 한다고 이기고 지는 게 아니니까 이제 잘 수 있는 준비는 다 해야 하는 거죠. 어느 틈엔가 진호도 연습실로 내려와 있습니다. 블리즈컨 참가로 제 컨디션이 아니지만 첫 경기를 통과한다면 공군 에이스 임유환 선수와의 임진록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어느덧 경기장으로 떠나야 할 시간. 정석이와 민희를 제외한 22명의 KTF 선수 모두가 이번 예선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탓인지 다들 왠지 좀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 128강이라고요? 저 부정생이랑 일단 저녁 10시부터 해. 네? 256강인데 제가 오전조거든요. 근데 1차가 부정생이라고 6시부터 한대요. 형은 오후 1시에요. 왜? 방송 경기라. 와. 오후 1시 경기야? 아, 진짜. 근데 어쨌든 오후 1시 경기인데 왜 지금 가? 등록을 지금 해야 된대. 강의 한의에서 아침 차 달라고 해주세요. 원한다 그래, 병. 다시 항의해가지고 저 256강부터 해달라고. 그래서 256강에서 지지면 어쩌려고, 인마. 그러다 바로 지면 어떡해. 서둘러 떠나느라 아침도 못 먹은 선수들. 간단히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데요. 무조건 전체요? 나도 한 줄만. 얘도. 아! 나도 한 줄만. 로또잖아, 나머지 하나 그러면. 이게 참치다, 이게. 나 이거 두껍잖아, 이게. 너 우리야? 우전한 거 치모. 아니에요. 뭐 없어요? 아, 박스에다 무릎 펴니까.
아, 나 가슴막 죽을 것 같아. 맞아. 김밥 한 줄에 아웅다웅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어느새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높죠. 각 팀의 프로게이머들이 총 출동하다시피 한 서울 e스포츠 페스티벌.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야 이런 경기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이런 게 많았죠. 그래서 많이 해봤죠. 직접 기다리다가 지시다. 예전에 한창일 때는 막 1,000명 넘는 게이머들이 다 참가해가지고 며칠 만에 다 끝나고 막 그랬어요. 되게 좀 이런 대회가 되게 좀 오랜만이라는 느낌이 들죠. 오랜만이고 남들한테는 좀 새로울지 몰라도 저한테는 좀 감회가 새롭고 좀 정겹다고 하나? 처음 대회가 이랬으니까. 진호 형이랑 저랑 했던 시기가 또 비슷하고 그 당시에 또 비슷한 데도 많이 나가고 그러면서 막 그 형도 나름대로 좋은 추억도 있을 거고 나도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좀 좋았던 추억들이 많거든요. 이런 대회 나오면서 막 또 그때의 생각도 나면서 감회가 새롭고 재밌네요. 그런데 해설석에 앉아있는 저분은 이준호 코치님 아닌가요? 적절한 해설로 유명한 김대기 전 프로게이머와 함께 오늘의 해설자로 특별 초빙되셨다고 하는데요. 코치님도 화이팅! 곧 시작될 경기를 앞두고 동수는 조금 긴장한 듯한 모습인데요. 긴장되죠. 긴장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를 제대로 해야 긴장을 하든 뭘 하든 후회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걸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바보가 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자, 1차 통과를 한 번도 못 해봐서 여전 때 당장은 1차 통과 목표고 파이팅! 아, 오케이. 제가 주정이 나갈게요. 자. 팀원들의 파이팅에 용기를 얻고 드디어 경기를 치르기 위해 무대를 향하는 동수. 오늘 동수가 꺾어야 할 첫 상대는 SK텔레콤 T1의 이건준 선수입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 만에 타임머신 안에 앉아보는 것인지. 전광판에 동수의 아이디 가림토가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림토. 동수의 플레이는 오늘 과연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고개가 갸웃, 그리고 깊은 한숨. 아직은 조금 부족한가 봅니다. 10m는 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다니까? 내가 볼 때 앞마당만 그 막았어도 니 멀티가 저러는데 중앙에서 동영 싸움 됐어. 가스만 넣었어. 옷 같은 거 하나도 들었어. 막 템 만업 이런 건 누가 그러다도 제가 연습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거든요. 아, 더 내가 항상 연습해도 발전하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거 때문에 오늘 해보니까 내가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대충 가늠할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고 항상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봐요.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생각을 잃지 않고 언제나 지금 같은 마음가짐으로 연습을 하랍니다. 떨던데요. 다른 팀원들의 경기 결과도 속속 전해졌는데요. 네, 이겼어요. 다 큰 좋은 소리. 예. 결과는보다 감독님이 숙소 들어가서 빠따로 친대요. 오후 조인 선수들도 곧이어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신예 선수들에게 이런 대회는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어제 연습 많이 했어요? 아니요. 이따 보자. 아이. 집에. 빨리 대답해. 연습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야, 너 왜 말이 바뀌어? 야, 리오스토리아 솔직하게 얘기해. 구조 앞으로 나와주세요. 드디어 오후조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256강이라는 까마득한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요. 재영이는 첫 시작부터 임요환이라는 큰 산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재영이 역시 KTF 매직 앤 스포터스의 기대주의자 미래, 모두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1대1 동률인 가운데 마지막 3경기. 결국 재영이가 이를 내고 말았습니다. 황제 임요환을 꺾는 파란을 일으킨 것인데요. 어때요, 기분? 좋죠. 얼만큼? 그냥 조금 좋아요. 앉아. 스피릿을 보여줘. 다른 신예 선수들은 그런 재영이가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쌀국수고. 빈로잉. 빈노이 한번 가야지. 알았대. 야, 카메라 있어. 콜. 카메라 있는데 거짓말하진 않겠지. 알았어. 콜. 재영이 형이 대선배이신 임요환 선수를 잡으셨으니까 비록 한번 이겼지만 경사잖아요. 그분을 잡은 게. 그러니까 코치님이 밥 쏘신대요. 맛있게 먹으려고요. 선수 되게 잘하는데. 올드게이머 진호는 그만큼 친분 있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대신해 여기저기 다니며 별별 참견을 다 하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올드게이머인 태규를 만났습니다. 너도 그냥 참가하는 데 일을 가진 거야? 응? 참가하는 데 일을 가진 거야? 아니. 좀 올라가보려고? 형이랑 똑같은데? 뭐야, 이거는, 어? 요즘은 어린 신예 선수들이, 신예 선수가 엄청 잘해요. 겁막. 겁도 없고. 우리 팀 4명 딱 올라가면 같이 오는 거지. 그러고 잘해가지고 올드게이머들이 그만큼 자리를 좀 지키거나 그만큼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선수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면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래도 한 가지 좀 장점이 있다면은 그만큼 경험이라는 게 있고 노하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활용하고 제가 잘 못할 때 다른 뭐 임연수를 불태가지고 올드게이머들이 좀 잘하는 거 보면은 그만큼 좀 자극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저 역시 다른 선수들에게 자극을 주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이 어디서 난 건지 김밥이며 주먹밥이며 맛있게 간식을 나눠먹고 있는 동생들. 이 모습을 본 진호도 부랴부랴 돌아와 보지만 많아요, 진호 형. 오자마자 내가 많아요. 불어 다. 먹든 하면 치꺼리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팬분이 저 이제 먹으라고 같이 먹으라고 음식을 샀는데 저 이제 그 조병호 코치 받았거든요. 저한테 말도 없이 애들 줘가지고 저 하나도 못 먹는데 그분이 저 하나도 다 같이 저 하나도 못 먹. 그러니까 저는 하나도 못 먹는데 다 먹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럼 하나도 못 먹은 거예요? 그거 아니야? 새끼야. 먹는데 뭐 하루 이틀도 아닌데요, 뭐. 잠시 후.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팀원들. 진호는 이번에도 한 발 늦고 말았습니다. 누울 거요? 수저 이거 안 쓴 거 있어요. 누울 거요? 여기도 안 쓴 거 있어요. 누울 거요 이거. 먹어주면 먹는 거요. 드시죠. 서서히 첫 관문을 통과한 선수들의 명단이 확정되기 시작하는데요. 다행히 첫째 날 KTF 선수들의 성적은 꽤나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첩첩산중, 멀기만 한데요. 어제 임요환을 꺾으며 주목받았던 재영이가 한창 경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경기를 마친 명호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한데요. 표정에서부터 그 결과를 한눈에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재영이 역시 멋쩍게 웃으며 돌아오고 말았네요. 진게 완전 제가 준비한 거 안 쓰고 생각했어요. 지고 나면 매번 밀려드는 후회와 아쉬움. 숙소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지만 그 무거운 만큼 경험도 조금 더 쌓여져 있을 겁니다. 강명. 강명 준비.
새로운 팀 KTF 매직엔스로 돌아온 리얼스토리 프로게이머.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만큼 더욱 재밌고 유쾌한 선수들의 일상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개가 있고 다음 주에는 KTF 매직엔스 굿타임 교육에서 생긴 일이 방송됩니다. 그곳에서 진호가 떼굴떼굴 부른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주세요.